진짜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짜 사나이 1이랑 2랑 아예 다릅니다. 실제지. 완전 실전이지. 안녕하세요. 집시다 이거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해특수 전원표입니다. 네, 드디어 내일이면 헬리크 1편이 이제 방영이 되죠. 예고편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예고편을 잠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. 바로 리뷰 한번 가보시죠. 결승 18명. 네, 여기서 제 못생긴 사람이 나오죠. 저 사람 제가 좀 아는 사람인데 네. 이 사람이 왜 여기 참가했는지 이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 프로스펙 코치 해빙대 특수수색대. 네, 해병대 특수수색대는 여기 한 명밖에 네. 없는 거죠. 네, 네. 사건당 생동 현직 배우 너 뻑긴 백수까지. 약간 포커스를 설명이 정말 대부분 일반인에 가까우신 분들 좀 아세요. 그리고 그 일반인이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게 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의 UDTC를 즐기려고 혹은 겪어보려고 나갔는데 그러면서도 유튜브 채널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쇼가 있길 바랬거든요. 하루에 뭐 한두 시간은 제가 주건 아니면 뭐 약간 그런 걸 바랬는데 그런 게 진짜 전혀 없었어요. 교육 생각 타협이 1도 없었습니다. 리얼입니다, 리얼. 진짜. 아. 아이들 참 재밌어. 근데 이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대부분 지금 초반에 빨리 티저를 빼려고 예고편을 빼려고 한 1-2차부터 3-1차 훈련 내용들밖에 없어요. 지금 보니까 네, 나중에 좀 더 극한 네. 모습 나올 것 같아요. 괜찮다고 하겠습니다. 티저는 우리 잘하죠. 이렇게 해서 헬리크가 내일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진짜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가짜 사나이 1이랑 2랑 아예 다릅니다. 실제지 완전 실전이지. 예. 실전인데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특수부대의 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아니고 자신들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그것도 이제 교관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모두의 한계가 아니라 각자에 맞게 해특수한테는 해특수 잘하니까 예. 그 사람만의 한계를 심어 넣어주고 또 UDT를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생에게는 또 그들만 배우는 배우들 나이 많으면 많은대로 적으면 적은대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맞춤형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정말 좀 깔끔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서 또 저에게 도전되는 거 좀 한계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물해 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분들이 결국 시청자 여러분들이라 생각하시면 엄청 간단할 것 같아요. 한편 드디어 내일 나오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새로 채널을 시작하신 해특수 조동표님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